아니 뭐 집에 갑자기 도둑이나 치안이 들어왔다 한다면 그냥 이걸로 바로 안녕하세요, 그리봇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저희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이름 공모전 콘테스트 기억하시나요? 그 이름 공모전 콘테스트에서 2등이 되신 우리 솜님이 요청하신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. 아 근데 2등이라고는 해도 진짜 솜님 이름도 너무너무 좋았고 우리 1등 수상하신 최재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너무너무 좋아서 우열을 가릴 수 없었어요. 아무튼 2등 하셔서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솜님께서 요청해주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러 갈까요? 네, 오늘 사용할 재료들인데요, 니카 아크릴 과슈 그리고 아크릴 판. 이 니카 아크릴 과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브리에서 원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물감이에요. 아크릴 판 되게 불투명하죠? 지금 이게 앞뒤로 판을 보호하려고 비닐이 붙어 있어서 그런 건데 떼고 나면 되게 투명해지거든요? 투명해진 판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. 그럼 바로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리다. 자, 이렇게 스케치를 떠왔고요.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한 장면이죠. 저 참 재밌게 봤는데요. 이렇게 레이어 이렇게 쌓아서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. 일단 먼저 판을 먼저 그려줄 거예요. 배경은 물감 듬뿍 묻혀서 이럴 때 기분 진짜 좋거든요. 한 번에 쭉쭉 칠해줘야 자국이 안 끊기고 잘 나와요. 자, 이렇게 물감을 꾸덕꾸덕하게 발라주면서 그라데이션을 칠해줍니다. 저는 물감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런 점에서 저랑 잘 맞는 재료가 아닌가. 일단 저희 이름 콘테스트 투표 2등을 하신 솜님 어이구야,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열심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왔다리 너무 세게 하면은 얘네가 딱 껴버려요. 먼지 털듯이 살살 하늘은 이렇게 그라데이션만 해줄 거예요. 스케치하면은 되게 좀 조심을 해줘야겠는데 이런 아크릴 같은 친구들은 어차피 덮이잖아요. 뭐 실패하면 될 때까지 계속 덮어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하늘은 여기까지만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구름을 그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레이어로 밑에 있는 구름을 그려줄 거예요. 생각보다 구름 그림자가 되게 세게 잡혀가지고 지금 보이는 색으로 밑색을 깔아줄 거예요. 구름 할 땐 붓터치를 짧게. 지금 되게 볼품 없죠?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저를 위해서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본 게 되게 오랜만이라 그런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책임감 같은 게 생기네요. 항상 완성하고 나서 사진발로 커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순수하게 제 실력을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하게 되네요. 제 치부를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열심히 그려서 보내드릴게요. 재료와 지금 교감을 하는 중이에요. 정말 오랜만에 좀 재밌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. 이제 좀 주황색 물감으로 노을이 지는 듯한 구름을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이거 중지로 찍고 싶거든요, 물감을 되게. 근데 뭔가 영상으로 보실 때 여러분 기분도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. 그 제가 또 여기 지금 배웠거든요. 이게 일반 평면적인 그림이랑은 다르게 입체 그림이다 보니까 이 안쪽 부분도 보이거든요, 옆에서 보면. 정면에선 안 보이는 부분이라도 좀 열심히 칠해줘야 해요.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저를 반영했달까? 이 그림을 받으신다면 대대손손 집안의 갑으로 삼길 바랍니다. 어디 이력서 쓰실 때도 이제 그리다 이름 공모전에서 수상해서 그리다에게 그림을 선물 받은 정도로 소중하게. 너무 망상인가요? 이렇게 말했는데 며칠 뒤에 하울이 움직이는 성 팔아요 하고 당근마켓에 올라오는 거 아닌가. 저 한 달 동안 당근마켓 뒤져볼 거예요. 한 달 뒤에 올리면 어떡하지? 자, 1차 구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구름을 그려줄 거예요. 앞으로 올수록 대비도 세지고 명도도 세지겠죠? 그래서 더 진하게 그려주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벤트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저희만 좋은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도 좋고 뭔가 뿌듯하네요. 아니 뭐 아무튼 앞으로 더 잘할 테니 떠나지 말아달라. 원래 이거 스케치도 마카로 선 따가지고 컬러링북처럼 한번 색칠해보시라고 그렇게 잘라서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좀 굉장히 더럽게 칠을 해버려서 좀 물 건너가게 됐어요. 하고 싶어도 못하지 이러고. 자, 맨 앞 구름도 이렇게 끝! 원래 여기도 그냥 톤으로 딱딱 떨어져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조금 더 퀄리티를 올려봤어요. 이게 바로 그리봇 스타일이랄까요? 살짝 그림체는 지브리지만 묘사는 신카이 마코토 느낌?
원래 저는 그림 그릴 때 종이를 진짜 되게 많이 휙휙 돌리거든요. 입시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 되게 엄청 휙휙 돌려야 되는데 저는 심지어 남들보다 종이를 더 돌려요. 그렇게 열심히 종이를 돌리던 제가 이렇게 딱 붙여서 그림을 그리니까 굉장히 답답하다.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, 제가 지금. 원래 이런 밝은 묘사 이런 거 없거든요.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. 요런 디테일의 차이에서 감동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무슨 장면이지? 분명히 저도 하울을 여러 번 봤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인터넷에 그런 글이 있잖아요. 하울 참 신기한 영화라고. 몇 번을 봤는데도 결말이 기억나지 않는다고. 어쩌면 이 하울이 진짜 마법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. 그 맨 인 블랙 마냥 번쩍이는 막대기를 영화에서 틀어주는 건데 저희가 까먹어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닌가. 혹시라도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려는 분 계시면은 붓질 하실 때 최대한 긁히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. 이제 색칠을 다 해가지고 포스카로 라인을 따주도록 할게요.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? 한번 틀리면 바로 끝장이거든요.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. 저 혼자 장식할 거면은 어느 정도 타협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구독자분 선물로 드리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하네요. 저 진짜 숨 빡 참고 그리고 있거든요. 이러다 뉴스 실리겠는데. 그림 그리던 유튜버 숨 참고 라인 따다가 제 식사로 변산 채 발견. 그림에서 긁힌 부분이 조금 있는데 우리 손님 깔끔하게 받을 수 있게 다시 다 수정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이제 아크릴판에 그린 그림들을 받쳐줄 받침대를 만들 건데요. 포맥스라는 재료를 가져왔거든요. 이 친구들을 겹쳐서 받침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포맥스라는 친구가 간단하게 말하면 스티로폼을 진짜 압축시켜 놓은 거거든요. 되게, 되게 튼튼해요. 이렇게 순간세척제로 겹겹이 쌓아서 붙여놓잖아요.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벽돌보다 튼튼해져요. 지금 제가 진짜 힘주고 있는데 안 움직여요. 저 나름 운동해가지고 힘 세거든요. 근데도 안 돼요. 이만큼 튼튼하다. 아니 뭐 집에 갑자기 도둑이나 치안이 들어왔다 한다면 그냥 이걸로 바로 우리 구독자분의 치안까지 생각해주는 참된 유튜버. 우리 솜님 모서리 만지시다가 다치시지 말라고 자 이렇게 사포질까지 해서 드릴게요. 손님만을 위한 사인! 이렇게 모든 과정이 다 끝났으니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. 자 이게 1번 레이어, 2번 레이어, 3번 레이어, 4번 레이어. 그림이 긁혀서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빈 아크릴판도 하나 덮어서 드릴게요. 이 두께에 맞게 여기 다 간격을 맞춰놨거든요. 그러니까 끼시는데 문제 없으실 거예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이름 공모전 콘테스트 수상자이신 손님의 선물로 드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한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. 그리다! 손님뿐만 아니라 이름 공모전 콘테스트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림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!